203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대한민국 부산입니다. 어제 저도, 정확히는 오늘 새벽에 특보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저도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웠습니다.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.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만은 실패했습니다.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또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이렇게 해왔고 했습니다만은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그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아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.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이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. 아마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어떤 현안에 대해서 사과하고 제 탓이다 부족하다라고 밝힌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신지호 의원님, 네. 국민 실망시켜서 죄송하다, 전부 제 부족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눈에 띄었던 윤 대통령 메시지는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는 표현을 하셨어요. 뭐 특보를 진행했던 저 포함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29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? 저도 그 표 차이에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제 그 대통령실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정도로 표 차가 낮다. 그러니까 이 1차 투표가 종료되지 않고 2차 투표로 갈 테고 그때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. 근데 1차 투표에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요.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가장 그래도 두드러진 성과를 낸 게 외교 분야입니다. 한미 관계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외교 분야인데 근데 왜 여기서는 이런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판세 예측에 실패했는가? 그렇다면 누군가가 현실은 엄혹한데 판세는 녹록지가 않은데 그거를 그냥 부풀려 가지고 대통령께 마치 뭐가 될 것처럼 그런 식의 약간 허위 과장 보고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 뼈아픈 거고요. 그 엑스포에서 떨어졌다라는 것도 아프지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아파요. 너무나도 이렇게 내부 분석이 안 됐다. 네, 내부 분석이 안 됐다라는 게 왜 그랬을까? 그런 점에서 한번 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점검하는 그래서 심기 일전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물론 뭐 빈 살만 왕세자를 앞세운 이제 사우디 오일머니가 강력했고 벽에 부딪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 뭐 저보다 기자 선배이신 최병무 의원과 소종석 국장 다 나와 계시지만 사실 외교 무대에서 표계사라는 거 기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취재해도 쉽지 않고 그럼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표계사라는지 듣고 저희도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신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통령도 본인 예측과는 다른 표가 뚜껑을 열어보니 나왔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뭔가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는 줬지 않았냐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거든요. 자유로울 수 없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.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가 예. 모든 게 뭐 저의 잘못이다라고 최근에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가 나왔어요. 이것이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게 두 번째로 그 정도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. 이 사실 이제 국민들로서는 처음에 늦게 시작도 했지만 굉장히 맹렬하게 우리가 따라가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좀 견줄 만한 정도까지 갔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. 예. 뭐 국무총리 포함해서 뭐 시장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 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것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
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표차가 그렇게 29표를 밖에 못 얻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 가지 나왔고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사실 물밑에서 이와 관련된 이런 루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어떤 정부 내에서 일정한 책임론 으로 좀 나갈 그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. 뭐 그런 상황 정도로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아, 알겠습니다. 안타까운 부산 시민들의 충격이 제일 컸을 텐데요. 저희가 준비한 2위 얘기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얘기였습니다.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. 첫 번째 댓글입니다. 1심 판결에 1,400일 걸렸다면 법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울산시장 선거기에 무효형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. 자기 돈으로 고기 먹는데 뭐가 문제죠? 뭐 한동훈 장관 비판하는 목소리에 비판하신 것 같고요. 정치는 삼류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만드네. 아마 요즘 거친 막말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탄핵이 실수로 할 일인가? 공문서가 잘못 올라간 거죠? 마지막 보겠습니다. 안타깝다. 부산 엑스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.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.